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동입니다. 저희 보니 앤 클라이드는 이번에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고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죽음에 대한 부분과 사랑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절절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을 치닫는 어떤 남자, 여자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또 짝사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막 듬뿍 담겨 있거든요.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그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9월 초연 본인 클라이드 때 클라이드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또다시 클라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초연 때 했던 클라이드보다 좀 더 클라이드를 좀 더 깊게 깊은 내면을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멋진 클라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신인 배우 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 앤 클라이드의 보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무대인 만큼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감도 크지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만 가지 매력을 가진 여자 보니 역을 맡은 오소연입니다.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위해 한 몸을 던지는 보니인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통틀어서 무대 위에서 빨간 립스틱도 처음 발라봤고요. 배도 처음 내놔봤어요. 그리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처음 입어봤고 뭐 무릎 위로 아예 뭐가 없죠. 뭐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고 첫 경험이고 그리고 부담이면서도 설렘이었고요. 연습과 공연을 거치면서 아마 저한테도 굉장히 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보니 앤 클라이드 초연에 이어서 더 탄탄해진 작품이라는 소리, 재밌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만 가지 매력을 가진 여자 보니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남자, 네, 테드 역할을 맡은 박성환입니다. 네. 2014년 가장 스타일리시한 작품 보니 앤 클라이드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손 많이 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